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랜더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에 한번 했던 화면 녹화로 한번 쇠총 용품을 하나 소개할까 해서 왔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고 계시죠? 네, 이거는 알리익스프레스고요. 쇠총 카페에 가보니까 벌써 구매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신기해서 찜만 해놨었는데, 한번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용도는 사실 요건 것 같아요. 피싱 다트 링.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보호 피싱은 아니고 이제 슬링샷 피싱이라고 해야 되죠. 그저 화면에 보이시는 조그만한 촉에 실을 달아가지고, 릴을 달아서, 그 낚시 릴 같은 거 아시죠? 그걸 달아서, 쇠총으로 쏴서 물고기를 잡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내수면 어업법 때문에, 보호피싱이나 이런 쇠총으로 화살 쏘는 것도 물론 불법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더, 이게 다른 사용법이 있더라고요. 네, 보시다시피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4,000원, 2,000원짜리도 있고요. 생긴 건 거의 비슷한데요. 내려서 천천히 살펴볼까요? 사이즈가 보면은 네, 별로 안 큽니다. 그냥 반지에다가 위에 약간 튀어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전체적인 크기는 52mm 높이, 네, 24mm, 그리고 링 내경은 20mm인데, 손가락 굵으신 분은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쪽에 세부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Y자처럼 된 부분은 그 화살을 걸어서 쏘는 건데, 사실 저 부분은 우리한테 크게 필요가 없겠죠. 네. 보시면은 어떻게 쓰는지 설명도 나오네요. 이 조그만한 그림 보시면은 설명도 나오는데, 네, 제가 한번 요 부분, 요 부분, 네, 나오죠? 네, 그리고 내려보겠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생겼네요. 뭐 잡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검지에다가 끼우거나 아니면 중지에 끼우는 것도 있네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졌어요. 보시면은 활 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궁 쏘시는 분 아시겠지만 깍지를 만들어서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새총도 이런 깍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만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이 덜 아프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제가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구매는 했는데, 알리익스프레스라서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빨리 오면 한달 안에는 오는데요. 그래도 오는 대로 제가 소개를 하기 전에 미리 그냥 소개하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화살은 이렇게 걸어 쏘나 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요. 불법이기도 하고. 화살은 절대 쏘시면 안 됩니다. 쇠총으로. 개조하셔도 안 되고요. 간단하게 리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밑에 보시면은 더싼 것도 있고, 알리는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지금 1969원짜리도 있네요. 그래서 제일 싼 걸로, 검색어 여기 나오잖아요. 이걸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링크 하나 걸어드릴 테니까 제일 싼 걸로 구매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른 쇠총 용품들도 나오긴 하는데, 혹시 중국이 쇠총 용품이 발달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신데, 되게 쉬워요. 가입하는 방법을 인터넷에 치시면 나오니까 가입하시고,
카드나 이런 것만 등록하시면 결제도 저절로 되니까요. 네,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구나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 팔지 않는 물품들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구매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그래서 그냥 새총 이름이 정확한 명칭은 없는데 새총 깍지라고 할게요. 깍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이거 오면 제가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총 오래 쏘면 손가락이 좀 아프긴 하잖아요. 물론 안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